아, 여보, 우리 이번 달에 부모님 용돈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 한 30만 원만 드리면 하는데 어때? 30만 원이요? 그 작년 추석 때는 50만 원 드렸잖아. 근데 코로나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생활비도 좀 빠듯해가지고. 아, 그래도 좀 50만 원은 드리고 싶긴 한데. 나도 당연히 많이 드리고 싶지.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도 드리고 싶어. 아, 근데 혹시 당신 뭐 다른 거 있는 건?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뭐 자녀 계획도 있고 아... 또 생활비도 빠듯하고 가계부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 어쨌든 부모님 생각 끔찍해하던 당신인데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유가 있는 것 같지 뭐. 코로나도 있고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 30만 원씩만 하기로 하자. 그래. 고마워. 이해해 줘서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설프지만 연기를 해봤는데요. 아니, 박동수 전문가님은 사실 외모는 거의 배우 뺨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연기 잘 못하고 그래서 네. 그나마 좀 잘하는 게 노래인 것 같아요. 연기보다. 노래요? 네. 뭐 노래? 네.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네. 아,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다음 기회에 불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다음에 시간 나면 저희가 박동수 전문가님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계부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신 우리 시청자분의 가계부 상황 들어볼게요. 35세 남편과 33세 아내의 결혼 2년 차 신혼부부 가정이셨는데요. 사연을 봤을 때는 여유가 딱히 있어 보이진 않았죠. 근데 남편한테 아내가 모르고 있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한 표 던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맞을까요? 네, MC님이 역시 예리하신 것 같아요. 그 남편분께서 네.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네. 연봉 인상이 일단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좀 부담감이 느껴지셨고 원래 연봉 인상을 염두에 두고 또 스포츠 용품을 많이 구매하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생활비가 많이 빠듯하다 보니까 부모님 네. 용돈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좀 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나 몰래 아내 몰래 뭘 샀잖아요. 이게 남편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동수 전문가님께서 이 신혼부부 가계부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가계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네. 두 분의 수입을 합쳐서 일단 430만 원의 수입이 있고요. 지출은 418만 원을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12만 원 정도였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정지출로는 보험료가 38만 원, 그리고 대출 상환이 5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저축 70만 원 정도를 하고 계셨고요. 변동지출에는 식료품비가 100만 원, 외식비 40만 원, 교통비가 35만 원, 통신비가 15만 원, 그리고 부모님 용돈으로 40만 원을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일반 가정들의 그런 가계부랑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전문가들이 보셨을 땐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식료품비와 외식비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지출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보험료. 보험료가 네. 38만 원 납입하고 계신데 보험료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적절하게 내고 계셨고 과도하게 지출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 좀 이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장 내용이었어요. 어떤 보험이든 보험에 막 목적에 맞게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신혼부부의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오늘 가계부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에 쓸데없이 돈을 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신혼부부다 보니까 외식비나 이런 데 많이 돈이 나가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사연분과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은데 저축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꽤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축도 많이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네. 네.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개인연금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앞날도 되게 힘들고 또 계획할 것도 많고 주택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는데 네. 식료품비 그리고 외식비를 조금 줄이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줄이시면 개인연금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개인연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외식비랑 식료품비가 많이 나가서 네. 개인비가 없는데 저처럼 아마 개인연금을 뺐
터트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윤희진 전문가님, 예전에는 우리가 국민연금만 있어도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개인연금에 꼭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우선 은퇴 후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를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개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한 108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적정 생활비는 153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네? 적정 생활비는 한 24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연금은 월세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라는 건데 아 그게 참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연금은 우리가 월세처럼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1층, 2층, 3층 이렇게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층에는 우리가 흔히 다 가입하는 국민연금 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2층에는 퇴직연금이 있죠. 그리고 3층에는 개인연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개인연금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그 이유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근데 2028년이 되면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의 혜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생활이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국민연금 이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자, 전문가님 제가 한번 기습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네. 아니 국민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네. 사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네. 줄 수밖에 없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계속 국민연금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긴 하되 개인연금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해요 말아요 솔직히? 아, 해야죠 당연히.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금액과는 살짝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장치로 국민연금은 꼭 가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사연을 신청해 주신 신혼부부가 제 또래 저만 이제 결혼 못했지만 자 이분들은 신혼부부라서 제가 이제 관심이 더 가는데요. 어떤 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고 혜택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 박동수 전문가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딱 명확한 해답을 내주시죠. 네, 명확하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설계한 건 남성과 여성 두 분 다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25만 원씩 납입을 하시는 기준이고요.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65세에 연금 개시를 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였습니다. 총 납입보험료는 6천만 원이 되겠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는 1억 2,300 정도가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억 2,900이 돼요. 이 뜻은 뭐냐면 65세 시점에 최저로 적립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은 중간에 해지를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유지를 했을 때 확보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이어서 보면은 연금 개시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는데 좀 수익률이 안 좋다. 그러면 해지 연금금이 반영이 돼서 원금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실 때는 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기본 지급률이 있습니다. 기본 지급률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4.4%, 그리고 여성은 4.2%로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남성이 평균 수명이 짧고 여성이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기본 지급률이 좀 더 높습니다, 남성이. 그리고 투자 실적 가산율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실적이 많이 나면 가산율을 더해서 주는 건데요. 15%, 30%까지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장기 유지 가산율은 이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플러스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합친 게 연금 지급률이에요. 네. 그래서 5.2%고요, 남성은. 그리고 여성은 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연금 연 지급액이 있죠. 네. 이 금액이 내가 연금 개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이유가
성별에 따라서 그 평균 수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나이가 두 살 적지만 연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 650만 원, 월로 따지면 54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0세까지 수령한다고 하면은 2억 3,4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네.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4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수익률 400%의 개인연금, 탐나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런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수익률 400% 이런 개인연금,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보험사와 수백 개의 연금 상품이 있는데요. 어떤 보험사에 어떤 연금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혜택이 천지 차이입니다. 납입기간, 연금 개시기간이 모두 같더라도 받는 보험금은 2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네. 그래서 꼭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꼭 하신 후에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냥 대충 해서 가입할 게 아니라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와 꼼꼼하게 상담한 다음에 아, 나한테 맞는 연금은 이런 거구나 하고 가입을 하시기를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윤희진 전문가님 출동 나서주시죠. 네, 오늘 사연을 신청한 시청자님께서 가계부에 있는 종신보험이 큰 문제였는데요. 2018년 11월에 20년 납입 기준으로 35세 남편 종신보험 21만 원, 33세 아내 종신보험 17만 원, 그래서 총 38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유가 뭘까요? 네,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는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을 준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이 주 계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과 저축 목적으로 이 보험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랑 우리가 그야말로 경로를 이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콕 찍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청자님의 보험 보장 내역을 보면은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암진단금 2천만 원, 뇌출혈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 입원비 5만 원, 실손 의료비 보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우선 3대의 진단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암진단비가 2천만 원에 가입이 돼 있으셨는데요. 이분의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소외감으로 되어 있는 20%만 지급되어 있는 소외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방암도 전립선암도 100% 지급되는 일반암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뇌출혈 담보와 급성심근경색 담보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조금 더 큰 뇌혈관 진단비에 가입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급성이 아닌 만성인 허혈성 심장진단비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입원 일당은 2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요. 요즘은 잘 입원을 하지 않는 추세라 입원비는 조금 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을 이제 저축 목적 또는 뭐 연금 전환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망보장은 누구나 이제 올 수 있는 담보기 때문에 위험률이 높아서 사업비라는 거를 보험에서 해서 뗍니다. 네네. 네, 근데 사업비를 30%라 떼면 요즘 같은 금리에 과연 원금이 언제쯤 도달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다 떼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가입 금액으로 연금 부분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아는데요. 네.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축이면 저축, 연금이면 연금 이렇게 각각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험료 대비 조금 가성비가 없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성비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안타까워요. 돈을 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충분한 혜택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내가 암보험에 가입했으면 무조건 암에 대해서는 다 보장받고 뇌면 뇌, 심장이면 심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비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가성비는 진짜 우리가 꼭 따져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험 증서를 꺼내서 열심히 훑어보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